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 또 우리 장로님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생업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가장 큰 역사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43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살다가 그들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권고하심을 따라서 430년 종과 노예의 삶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 그것이 오늘 바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아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 무서운 바로의 권력 앞에 힘없이 쓰러져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지내다가 구원받은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건져주셨다. 430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거할성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느냐. 불뱀과 광야는 위험한 곳.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그런 아주 무서운 재앙의 땅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건넜느냐. 오늘 6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그랬어요.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광야 40년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았느냐. 이스라엘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심 중에 기도했다. 40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 묶여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70년은 어떻게 구원 받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에서 고난받는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여호와께서 건져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3절에 나와 있죠.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 바벨론 나라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고난받는 저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저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저들을 건져주셨다고 1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고난받는 저들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다가올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에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지금 현재 2020년 3월 30일 현재 우리에게 임한 재앙, 임한 환난, 임한 재앙, 저주, 질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미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경제 대국 아베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문제 해결합니까? 온 세계를 다니면 토요타가 자동차 왕국이 일본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토요타가 없는 거리는 없습니다. 제가 거의 한 32개 나라를 가봤는데요.
토요다가 없는 고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그만큼 경제 대국이죠. 일본 아베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서 올림픽을 다음에 연기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이 문제 해결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영국, 독일, 이탈리아 어느 총리도 어느 수상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면 이 문제를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예, 430년 문제 기도함으로 해결받았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기도함으로 해결받았습니다. 70년 바벨론의 종과 노예로 흑암 속에 어둠 속에 잠겨있는 저들, 다니엘이 21일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군장 미가엘 천사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단이 막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의 기도가 속히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심으로다. 바벨론을 꺾으신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을 한순간에 꺾으신 하나님, 느부갓네살의 힘과 권세 앞에 이스라엘은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힘없이 쓰러졌는데 느부갓네살 이 사람을 당할 자가 세상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꺾었잖아요. 벨세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모든 기병을 가지고 잔치하다가 그날 밤 그의 운명이 끝났습니다. 세빗장이 꺾어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논문이 깨트러지고 이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같이 작은 사람들이, 우리같이 무능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세상에 어느 힘 있는 권세자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에 나와 있는 말씀은 네 번 나옵니다. 저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저를 구원하셨도다. 그게 네 번 나옵니다. 중요한 때마다, 인생의 환난의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들으셨도다. 그리고 저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산속에 있는 이 어려운 일들, 저는 설교하기 전 한 시간 전에 다운타운에서 지금 여길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운타운을 갔을 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여유가 있었는데 오늘은요, 토네이도, 태풍이 오면 저 남부에 있는 모든 가게들이 합판으로 문을 닫듯이 지금 필라델피아 전역엔 합판으로 다 닫아놨습니다. 제가 오늘 본 광경이 합판으로 다 닫아놨죠. 다 못 지려놨습니다. 이게 언제 오픈이 되려는지. 토네이도, 광풍은 2, 3일 지나면 다시 오픈할 수 있는데 여기가 지금 바닷가입니까? 토네이도가 옵니까? 기약이 없습니다. 언제 이것이 끝날는지. 단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추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정말로 이 나라의 문제를 우리가 껴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닫혔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주님이 해결하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28절은 뭐라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에 그들이 저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예, 29절에 보니까
광풍을 교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광풍도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예. 할렐루야. 예. 기도하면 내 가정에 임한 환난, 내 가정에 임한 재앙, 내 가정에 임한 질병, 내 가정에 임한 이 무서운 쓰나미 같은 광풍, 이걸 하나님이 잠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요하게 하시고 잠잠케 하시고 30절은 뭐라 그래요?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다.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목표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늘 하루에도 몇 번씩 묵상하는 말씀, 성경에도 기록이 있지만 제 이 바인더에 보면은 이사야 30장 19절을 항상 이렇게 놓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제가 먼저 이것을 보고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이사야 30장 19절 말씀이요. 거기에 보면요,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리라. 그러세요. 응답한다. 응? 예, 우리가 잘 아는 1800년도 지금으로부터 210년 전에 태어난 조지 물러, 이 사람은요 50년 동안 평생을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조지 물러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예. 입을 크게 벌리고 떠드는 사람보다는 조지 물러처럼 기도하는 사람. 그는 사업가도 아닙니다. 그는 재력도 없습니다. 1200명 고아들을 기도하면서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끼도 굶기지 아니하고 하루에 세 끼를 저들에게 먹여가면서 1200명을 고아생들을 5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이 저들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저는 사업가도 아니고 저는 큰 재산을 물려받은 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호텔에서 장관들이 모여 회의를 해야 되는데 장관들의 모임이 취소됐는데 이 많은 음식을 어디로 가져갈까요? 예, 조지 물러가 운영하는 그 고아원으로 가져가세요. 그러면 그들이 그날 밤에는 장관들이 먹는 음식을 먹습니다. 뭐 희찌구리한 거 가지고 오질 않아요. 그저 뭐 컵라면, 뭐 또 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부치감질, 에이? 뭐 이런 거, 허드렛한 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1200명을 25개 나라에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50년 동안 그는 재벌도 아니고 그는 유산을 물려받은 거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50년 동안 850억 원, 그러니까 8,500만 달러가 고아를 도우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그에게 드렸어요. 기도하면 물질도 들어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어린 생명들을 믿음으로 키워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네 번씩이나요, 한 시편 107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네 번씩이나 광야 40년, 바벨론 70년, 그리고 인생의 흑암과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기도가 바로 뭡니까? 생명줄입니다. 썩은 밧줄을 잡고 그것이 나를 끝까지 내 인생을 지켜주리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주신
생명줄입니다. 기도가 생명줄이에요.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열쇠입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 비결입니다. 모든 것이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제가 다운타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다운타운 한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고 기도하는데 다운타운 한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셨어요. 임재하셨어. 이야, 하나님은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뭐 전도한다,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원수를 사랑한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구나. 제가 그때서부터요, 아하, 내가 다운타운에 가서 전도는 못해도 기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하고 온 거예요. 거기서 다운타운 한가운데서 두 손을 들고 차들이야 지나가든 말든 옆으로 앞으로 사람이 지나가든 말든 하나님과의 나의 약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필라델피아 이 미국 땅에 모든 재앙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우리가 거하는 이 땅 필라델피아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시고 저주와 질병이 임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멘. 누군가가 지금도 맨하탄의 한복판에서 조지 물러처럼 두 손을 들고 맨하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저 뉴욕 땅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가장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는 가운데서 뉴욕보다 지금 더 크게 이 발병이 나는 곳이 없잖아요. 맨하탄이 통통 비었습니다. 파크웨이 그 황금의 거리가 이 사람이 없어요. 전부 합판으로 못 지려놨습니다. 가게를. 기도하면 가정이 부흥하고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기도하면 우리 지역과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이 흥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돼요. 모든 인간의 불가능 안 되는 거, 인간의 한계, 질병, 재앙, 저주, 인간의 크고 작은 사건들, 이건 모두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들이 미련하고 인생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뭐라 그랬어요? 환난 내라 나를 부르라. 50편 15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그 환난에서 내가 너를 건지리라.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시행한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네가 네 인생의 광풍이 힘으로 닥치든지 네 인생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어떠한 문제든지 네가 내 앞에 와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행하리라. 시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기도의 축복이 아닙니까? 기도만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여러분 지금 천만 달러로 백만 달러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전염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뭐 100억 1000억을 줘도 지금 죽어가는 폐가 썩어가고 폐가 검게 물들어가는 폐가 정지되는 그 사람을 살리는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와 건강과 축복받을 사람들은 기도 위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현재 미국에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설교 부탁받고 무슨 설교를 할까? 하나님 무슨 설교를 할까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 우리 교회도 설교할 겸 새벽에 기도하면서 시편 107편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세상을 태어났는데 아주 불행하게 태어난 이계영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전남 순천 이 섬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자기 형 동생들은 다 목포 여수로 나가서 학교도 다니고 다 그렇게 삶의 터전을 향하여 나갔는데 이 이계영이라고 하는 청년은 태어날 때부터 조금 뇌성마비가 있어요. 손을 흔듭니다. 다리는 잘 걷는데 손을 한쪽 손을 제대로 쓰지를 못해요. 아무리 아버지 밑에서 농사를 짓고 그래도 자기 앞날의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나도 형들처럼 동생들처럼 나도 도시로 나가서 살고 싶어요. 나에게 유산을 주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그 불쌍한 아들, 둘째 불쌍한 아들, 이 뇌성마비에 있는 아들에게 3천만 원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줬습니다. 그래, 이 3천만 원을 가지고 가라. 너가 힘들면 언제든지 다시 와라. 아버지가 있는 대로 다시 와라. 그러면서 목포에서 완행열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올라왔습니다. 생소하죠.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정상적인 몸도 아니고 건강한 몸도 아닙니다. 서울역에서 전철을 타고 부천으로 나갔습니다. 부천에 갔더니 밤인데 2층에 붉은 십자가가 켜져 있고 교회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어서 갈 데가 없어서 그 교회를 갔어요. 이분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그랬으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니까 50대 지금 초반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생가 교회 뭐 본당도 아니고 2층의 상가 교회를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아주 반겼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고 또 내가 이제 갈 곳도 없고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날 좀 돌봐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같이 내일서부터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좀 있다가 당신 형편에 맞는 회사를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공장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뭐 힘든 일은 아니지만은 뭐 박스나 좀 날르고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짭을 그래도 그 당시에 거의 한 달에 한 50만 원씩 주는 그런 회사를 목사님이 이 이계영 청년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너무 좋은 거예요. 매일 땅만 파고 아버지와 함께 논으로 밭으로 산으로 나가다가 회사에서 정확하게 아침 7시에 일하고 5시에 끝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마다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이 기도의 불이 임해가지고 저녁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는 이제 이 부천에서 자리를 잡고 내 생애 삶의 터전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내 생애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또 안수기도도 해주고. 그런데 어느 날인데요. 이 교회에 기환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 다 거기는 뭐 부천이니까요. 오르동에서도 부천이니까 그래도 오르동은 마지막 서울 한계선에서 살다가 못 살면 내려가는 것이 오르동이고 거기서 서울에서 버티지 못하면 부천, 저 송내, 저 부평으로 가는 거니까요. 점점점 밀려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인데 그 생가교회에 상가교회에 BMW가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고급 승용차가 하나 들어왔는데 부모님하고 그 다음에 딸 셋하고 그 다음에 손자 손녀들하고 사위하고 한 일곱 여덟 명이 그날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힘있게 설교, 아 이거 우리 그 젊은 청년이 밤마다 기도하니까 야 우리 교회 이렇게 좋은 사람을 보내줬다 해가지고 목사님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한편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그런 감동도 있고 그런 젊은 청년에 대한 감사도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고급 승용차를 타고 아주 그냥 멋있는 양반이 들어온 거예요. 예배 다 끝나고 차를 한잔 하는데 이 양반이 하는 말이 우리는 인천에 사는데 어느 어느 교회 나가는데 목사님 우리가 지나가다가 교회가 있길래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인천에 있는 큰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딸 때문에 부끄러워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여기를 왔습니다. 아, 뭐가 문제입니까? 목사님이 말씀하니까 예, 우리 셋째가 있는데 셋째 딸이 예, 이화여대 교육학과를 다니다가 그만 예, 정신병이 들었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 인천에서 500명 중소기업을 하는 이 사장인데 그 별장도 있고 아주 이 인천에서 그래도 예, 잘 사는 사람인데 우리 딸을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우리로 인도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딸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이 저 목포에서 올라온 이 청년이 또 기도하는 거야. 낫게 해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한 번 지나치고 다음 주에 또 왔어요. 이 사장 부부하고 그 다음에 딸들하고 둘 딸은 시집가서 아주 잘 사는데 이 셋째 딸이 정신이 완전히 예, 이상자가 된 거예요. 정신병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주일날 와가지고는 그 여자 그 부모님이 만약에 우리 딸이 정신병으로부터 치료받고 고침 받으면 제가 저 청년하고 결혼시키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될 일이에요. 저 목포에서 쟁기 가지고 밭이나 갈고 호미 가지고 콩씨앗이나 뿌렸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거예요. 불과 몇 개월 만에. 그러니 이 사람은 자기가 저 이쁜 섹시하고 정신병에서 나오면 자기와 결혼시켜준다니까. 그것도 장인이 500명 그 중소기업 사장인데 뭐 그분이 뭐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팍팍다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 없어요. 그 정신병에서 치료해 주세요. 정신병에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틀을 지나 3일을 지나 일주일을 지나 그래도 여전히 이 셋째 딸은 여전히 그냥 뭐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부모와 대화할 수도 없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정신병이 얼마나 심하게 들었는지 뭐 이미 벌써 학업은 몇 개월 중단했고 이 집안은 얘 때문에 비상입니다. 500명 뭐 중소기업 하는 거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이 딸이 죽느냐 사느냐 이 불행에서 다시 예, 치료받느냐 건강해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신병으로 영원히 우리랑 헤어지느냐 하는 거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기도한 거야. 기도했는데 한 달쯤 되니까 하나님이 그 셋째 딸의 증상을 조금씩 해주시더니 이 셋째 딸이 정신이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네. 정신이 돌아왔어요. 정신이 돌아오니까 이 기업하시는 부모가 우리 옛날에 이 청년하고 결혼했던 얘기는 없었던 거로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닭 죽던 예, 그냥 뭐 멍하게 된 거예요. 이것도 없어진 거야. 그냥 그러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은 그래도 낙심하지 않냐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나 이렇게 불구자인데 회사도 해주고 방도 이렇게 또 얻어주고 예. 그 붙여주는 3천만 원에서 더 이 한 3천 한 2, 300만 원이 더 드는 거예요. 그 부모는 얼마나 걱정을 하겠어요. 이 정신도 온전치 않고 육체도 온전치 않은 얘가 서울에 가서 어떻게 사느냐. 그런데 여러분 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기적이요? 또 정신병에 또 걸렸어. 잘 나가다가 2, 3개월에 뭐 가정에서 화목하게 지나고 하다가 예, 하나님이 그 세 번째 딸을 정신병으로 또 예, 원상태로 만들었어요. 또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엔 진짜로 내가 저 청년하고 우리 딸하고 우리 딸이 정신병에서 치료받으면 정말로 저 청년을 우리 사위로 삼겠습니다. 근데요 얼마나 열심히 또 기도했겠어요. 이 청년이 그냥 불목 가리지 않고 이게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고 해가 떴는지 아침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뭐 기도라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주여 주여 주여만 하는 거지. 신앙상을 얼마 해보지도 않은 청년이 무슨 기도가 뭐가 있어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청년에게 또 하늘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여자를 치료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의
아버지 집사님, 어머니 권사님이 약속한 대로 이 청년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을 시키니까 이제는 이 집사님, 이 사장님이 자기 사람이고 자기 사위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 뭐 사들세방에 살게 할 수 있어요? 80평짜리 큰 빌라 사주고 거기 가서 일하지 아니해도 될 수 있도록 그 청년에게 재산도 나눠주고 땅도 나눠주고 기도하면 여러분 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바꿔지는 거예요. 기도해서 운명이 안 바꿔질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어요? 다윗의 기도 가운데 유명한 기도가 그거 아니에요?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게 다윗의 유명한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영원 무궁토록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게 사무엘 상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도 또 70년 바벨론 생활도 또 우리에게 흑암과 여러 가지로 우리를 쇠사슬로 먹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면 우리를 건져주시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극복하는 방법, 이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일단 약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한 달, 두 달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가정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내 가정의 건강과 내 자녀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가 사는 미국 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내 인생의 운명도 바꿔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명. 이 운명이 내 힘으로 바꿔져요? 절대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수, 연예인, 또 영화배우, 또 뭐 탤런트, 뭐 축구선수, 뭐 체육인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수만 명이 있는데, 수백만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나중을 보면 성공한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다 이리저리 망했어. 이리저리 이혼하고 가정 찢어지고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 누구보다도 정상에 있는 사람,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은 성공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론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거의 다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거지가 됐어요. 그게 오늘날 대한민국 연예인들, 체육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점점점 창대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환난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